여기는 강화도 덕화리 현장입니다. 지금 토목공사와 또 주택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석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석축을 쌓기 위해서 규준틀을 세웁니다. 이제 경계에서 몇 센치를 띄울 건가, 여기는 500을 띄웁니다. 경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연석으로 석축을 쌉니다. 이렇게 경계 목에서 500을 띄고 좌측 가로세로 500을 띄우고 이렇게 나무를 박아서 규준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띄우고 줄에 맞춰서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을 쌓으면서 뒤쪽에는 잡석과 콘크리트를 채워서 빗물에 의해서, 토압에 의해서 자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쌓아야 됩니다. 저는요, 얼굴은 안 나와요. 어? 얼굴은 안 나온다고. 네? 동영상 찍는 거예요. 동영상. 아, 찍어놔야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장면도 안 계시면 저랑 웃어야죠. 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로 기초석을 잡아줘야 축이 튼튼합니다. 돌 모양을 면이 좋은 쪽으로 균형이 잘 잡히게 바닥에 튼튼한 돌을 둘러서 쌓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 그걸 그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탁 하실까? 손에 벗어나지 않게 일정하게 면을 맞춰서 돌을 쌓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못생긴 돌이나 쓰지 않는 돌들은 채움을 많이 해줘야 물빠짐이 잘 됩니다. 물빠짐이 잘 돼야 척추기 토압에 늘리지 않고 견고하게 오래 버틴다. 제가 이루는 줄 아는데 쌓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고. 네. 담자 쌓는 거? 간사? 아, 그래요? 간사가 더 어려운 거야, 이 수축보다? 이렇게 밑에가 둥근 돌은 밑에 사춤돌을 껴서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하나 와 있네. 넓적하게. 예? 아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돌 기초를 쌓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골레 쓰시라고. 네. 네.
드리겠습니다.